아침마당 오늘 이 시간에는 애나하임 교육구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 DLI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기 위해 애나하임 교육구에서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경 DLI 프로그램 디렉터 지금은 한국어 교육과정 전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나하임 스쿨 교육구에서 섬기시는 우리 제펄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베키 도어티 교장 선생님 아침마당 찾아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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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ood morning. Oh, wow, your Korean is very good. 네. 정말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좋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네. 그럴까요? 네. 네. 저는 애나하임 초등교육고에서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몰입교육, 커리큘럼 스페셜리스트, 교육과정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성경 교사입니다. 저는 디스트릭에서 한국어 관련 커리큘럼 관리, 그리고 검토, 교사 트레이닝, 자료 및 평가시험 제공, 그리고 프로그램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장 선생님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Becky Doherty, and I'm the proud principal of Jefferson Elementary School in Anaheim Elementary School District. Thank you. Welcome to GBC 아침마당.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제퍼슨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이중언어 몰입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베키 도어티 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애나하임 교육구는 어떤 교육구인지 지금 우리가 이 미주보금방송이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네. 애나하임 교육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애나하임 초등교육구는 애나하임 지역에 14,3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애나하임 교육 초등교육구는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초등교육구입니다. 네. 저희 교육구는 24개의 모든 학교에서 이중언어 몰입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네. 2019년도에는 제펄슨에서 오렌지 카운티 최초로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 베키 도어티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퍼슨 초등학교 제퍼슨 엘리멘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교장 선생님. Jefferson Elementary School serves about 535 students mm-hmm. and we offer Korean dual language immersion. And I am the newly appointed Jefferson principal. Oh. Some of my background, I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efore getting my teaching credential at Concordia. And then I went on to get my master's degree in technology in education. Then attended UC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for clearing my administrative credential. And I've been in education for over 28 years now. And in different roles, I've been a teacher, a leadership assistant, vice principal, and principal. And back when we started a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I was the curriculum coach at our first school, our flagship school. And I've seen the many benefits of the dual language immersion program for our students over the years. 와우, 네, 네. 우리 선생님께서 통역을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퍼슨 초등학교에는 약 53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요. 네.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UC 샌디에고를 졸업하신 후에 콘코디아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으시고 교육
교육 테크놀로지 석사 학위를 받으신 후에 UC 얼바인에서 행정자 네. 자격증을 받으셨고요. 평교사, 코치, 교감, 교장 등 여러 역할을 맡으며 지난 28년간 교육 분야에 종사하셨고 네. 이번 새 학기에 새로이 제퍼슨 초등학교에 부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애나하임 네. 초등교육부가 20여 년 전에 프라이스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 이중 몰입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교육 과정 코치로 일하셨기 때문에 이중 언어 몰입 교육이 학생에게 가져다주는 많은 혜택을 오랫동안 지켜보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네. 제퍼슨 초등학교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잠시 네. 통역을 좀 해드릴까요? 네, so you have so many experience in education field and she thinks many parents and the community is so excited to have you at Jefferson.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 DLI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요. 네.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중언어 몰입 교육은 학생이 두 언어로 생각하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동시에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루도록 설계되었고 또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시대의 중요한 다문화 역량도 함께 고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Korean Dual Language Immersion 줄여서 Korean DLI라고 자주 저희가 말하는데요. 네. 한국어 영어 이중 몰입 교육은 한글 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하는 외국어 과목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서 영어로 배우는 네. 읽기,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은 교과목을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프로그램에서 한국어 원어민 학생과 한국어 비원어민 학생이 이제 서로의 언어적 강점을 같이 이제 교류하면서 또 문화적 강점을 공유하고 서로 배워서요. 네. 6학년 말에는 두 언어의 능숙도를 성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일링걸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그거를 조금 넘어서서 한 차원 더 어떤 발전된 그런 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일링고 프로그램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일링고는 overarch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엄브렐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바일링고 프로그램 안에 뭐 헤리티지 프로그램도 있고 뭐 듀얼 랭귀지 프로그램도 있고 프로그램이 네. 다양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디스트릭에서는 저희 교육부에서는 듀얼 이머전 그래서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이라고 해서 네.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타겟 랭귀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국어가 네. 타겟 랭귀지라서 한국어 비중이 훨씬 높게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킨더 때 80대 20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한국어로 네. 그래서 이머전이 이렇게 물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깊숙이 학생이 그렇게 이제 배우고 한국어를 접하고 그다음에 점차 이제 학년에 올라갈수록 한국어 비중은 10%씩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영어 비중은 10%씩 늘어나서 네. 6학년 말에는 50대 50 그래서 서로 그 학생들이 6학년 말에는 영어도 완벽하게 하고 한국어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멀티컬처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랭귀지입니다. 네, 맞아요. 참 부모 세대는 퍼스트 랭귀지가 모국어고 네네. 아이들은 퍼스트 랭귀지가 잉글리시고 세컨 랭귀지가 모국어가 되고 그 부모님의 맞습니다. 모국어가 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서로 간의 어떤 문화적 차이 그리고 또 랭귀지 바운더리를 우리가 깨기가 상당히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네, 그런 맞아요. 현상이 있는데 네. 이런 거를 또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 때부터 두 랭귀지를 함께 영어와 모국 부모님들의 그 모국어를 함께
함께 디벨롭해가면서 네. 정말 잘 발전시켜 나가면 정말 가정에서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아가서 글로벌 리더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중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DLI 프로그램의 목표와도 좀 멀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네. 그래서 저 먼저 저희 이중 몰입 교육의 목표를 알려 좀 쉐어를 하자면 알려드리면 네. 저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바일링골리즘, 바일리터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일링골리즘은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언어로 말하고 또 듣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이제 또 능숙하게 읽고 쓰기까지 하는 것이 바일리터시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바일링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대화는 돼도 또 쓰거나 읽고 맞아요.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학생들이 꺼려하고 네. 네,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표는 바일링골리즘과 바일리터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교육부의 두 번째 목표는 이중 몰입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학생이 이제 두 가지 언어로 전 과목에서 우수성을 달성하는 것인데요. 제 언어를 이제 배움으로 인해서 네. 뇌를 자극해서 더 높은 수준의 추론 능력을 개발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수학, 과학, 언어에서 복잡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되고 나중에 우수한 학업적 우수성을 달성하게 됩니다. 네. 이중언어 관련 교육 연구에 따르면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이 단일 언어만 구사하는 학생보다 읽기와 수학 평가에서 월등히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 다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 네. 그리고 나중에 커서 국제사회 안에서 세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 네. 저희 이중몰입 교육의 네 가지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의 그 학년 대상은 어느 학년으로 위주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제퍼슨 초등학교 지금 한국어 이중몰입 교육에서는요. 2019년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스페인어 이중언어 몰입 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TK부터 6학년까지 이제 다 학년이 있는 반면에 저희 네. 프로그램이 201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은 킨더부터 6학년까지, 5학년까지 있고요. 내년에 6학년까지 확장되어서 전 학년에서 완전한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네. 킨더부터 5학년까지 있어요. 5학년까지 네.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네. 디스트릭에서는 애나하임 초등교육부에서는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 이렇게 세 개의 이중언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어 이중 몰입 교육은 교육구 내 24개 학교에서 제공되고요. 중국어는 루즈벨트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은 저희 교장 선생님이 심무하시는 제퍼슨 초등학교에서 네. 제공됩니다. 네, 그렇군요. 중국어는 루즈벨트 초등학교에서 네네. 한국어는 제퍼슨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고 스페인어는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네요. 그래서 네네. 교육구 디스트릭 교육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디스트릭 교육구에서 처음에 24개의 이제 학교의 이중 몰입 교육을 이제 실시하였는데요. 네. 그중 이제 한 학교인 제퍼슨 초등학교에 이제 한국어 몰입 교육을 저희가 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 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필요를 이제 느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설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다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셨고 그리고 한국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선도하고 있다는 점. 네. 한국어가 요즘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네. 세계 중요 언어인 제2언어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점. 그리고 한류 요즘에는 네. K-culture이 너무 맞습니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류가 주류 사회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어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나? 네. 네. 그래서 저희 애나하임 이 교육구에 한인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으시고 다른 교육구에서 어바인이나 위리얼이나 부에나팍이나 네. 여기 바로 이제 부에나팍이 옆인데 거기서도 많이 이제 전학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인 디스트릭 그 교육구 내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알아가시고 계시고 네. 또 다른 디스트릭에서도 교육구에서도 네 오시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들으려면은 is it has to be NIM 교육구 스튜던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교육구 학생이 다니는 교육구에서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요 학생이 저희 학교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몰입 교육이 있으면 그 학교 디스트릭을 다녀야 되지만 네.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릴리스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그 교육구 아피스를 찾아가셔서 트랜스퍼 하시겠다고 네. 네, 전학 그 신청을 하시면 저희 학교로 네, 전학이 가능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서는 NIM 교육구로 전학을 오셔야지 들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특별히 이 한인 커뮤니티에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소개하러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서포트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한국어, 영어, 이중 몰입 교육에 대해서 모르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고 의외로 네. 많으시고요. 또 한국어 이중 몰입 저희 교육 정보를 드리면 주말에 하는 토요일에 하는 한글 학교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리고 또 외국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시는데 네. 저희 제퍼슨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저희 프로그램은 공립 초등학교 이고 정규 교육을 한국어 영어로 배운다는 것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30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네. 그때 당시는 이제 멜팅 팟. 그래서 여기 다 와서 한국어 문화, 한국어 언어 그런 걸 다 잊어버려도 네. 영어권에 동화되어서 모국어를 몰라도 영어만 배우면 성공한다, 된다 네. 그런 것이 생각이 보편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네. 한 단일 언어로는 지금 이제 글로벌 이제 시대에 이제 안 그렇죠. 따라갈 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커가면서 또 이렇게 돌아보니 많은 가정에서 언어 소통이 되지 못해서 맞습니다. 네. 가정에서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그 가정에서 그렇게 언어 소통이 되지 못해서 갈라지고 또 교회에서도 언어가 소통이 되지 못하니 네. 갈라지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KM 따로 EM 따로 너무 선이 너무 안타깝죠. 네. 보이지 않는 선이 네.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 한국어로 이제 교육받는 학생들의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 학
특히 한국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인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한국어만 구사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연락을 드리면 뭐 하이, 빠이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네. 막 가버렸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이것도 배웠어요, 저것도 배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노래도 불러드리고 쉐어링이 네, 되네요. 쉐어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뭐 경복궁, 서울 역사에 대해서 배우니까 그런 데 대해 뭐 경주 가보고 싶어하고 네. 네.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 한편으로는 이 프로그램이 의사소통과 문화적 교육을 좀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어 이중몰입 교육을 통해서 한인 사회의 많은 학생들이 네. 이중 언어의 다양한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언어의 차이가 문화의 차이가 되고 세대 간의 차이가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언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이 세 개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네. 현재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평가는 어떤지 피드백은 어떤 피드백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들어본 아이들은 좋아하나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솔직히 이제 새로운 언어로 배우고 새로운 언어로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한국계 학생도 비한국계 학생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제 여기는 걸 제가 많이 봐요. 네. 특히 이제 비한국계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될 때 굉장히 뿌듯해하고요. 저희 또 프로그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한국어 이중몰입 교육을 정말 사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이제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이제 컨텐츠를 배우고 자신의 자녀만 프로그램에서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되었으면 네. 네,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 학교 행사에도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도 소스몰에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네. 그때도 다 오셔서 이렇게 홍보에 참여해 주시고 네. 항상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 네, 그렇게 힘써 주시는 걸 볼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 백희 교장 선생님, 제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랬네요. 네, 우리 백희 교장 선생님, 앞으로 제퍼슨 초등학교 새로 부임한 교장으로 어떤 미래와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한번 드려주시겠어요? So what are your future plans and visions you have as the new principal of Jefferson Elementary? I'm excited to be the new principal at Jefferson Elementary, where we already have a collaborative community who works together to make our mission a reality. 네. And that is that Jefferson is committed to empowering students with the motivation and confidence to lead, to think critically, and embrace diversity. And our vision for the future is that all students will be promoted from Jefferson School with a 21st century education that ensures they're ready for college and career, and that they're globally competitive and citizens of strong character. And being biliterate is a skill that will help our students be globally competitive and appreciate the diversity of cultures in the world. Yeah. So I plan to ensure our Korean DLI program succeeds and our students thrive in the dual language immersion setting. 네. 네.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저희 학교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이미 있는 제퍼슨 초등학교의 새로운 교장이 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네. 제퍼슨 초등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사고하며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네.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교장 선생님의 비전은 모든 학생이 21세기형 교육을 통해서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가 되어서 제퍼슨 학교를 이제 떠나는 것인데요. 이중 언어 구사 능력은 학생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한국어 DLI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학생이 이중 언어 몰입 환경에서 성공하도록 할 계획이십니다. 네. NIM 교육부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 DLI 프로그램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3개 국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루즈베트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어는 제퍼슨 초등학교에서 스페인어는 23개 NIM 교육부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DLI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퍼슨 초등학교 714-517-8917 714-517-8917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IM 교육구 NIM 초등학교 스쿨 교육구로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정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www.aesd.org/dli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 들어갈 네, 수 있죠. 네, 네. 바로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한인 커뮤니티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인 사회 부모님들과 저희 NIM 교육부에 거주하신 한 부모님께 저희 제퍼슨 한국어 이중 몰입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제나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믿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학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고 항상 열심히 하시는 저희 교장 선생님 네.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신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NIM 초등교육구 프로그램이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성경 선생님, 백희 교장 선생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